야새 신국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 보시듯이 제가 조금 취했습니다. 네, 새벽 3시 14분입니다. 새벽 3시 14분인데 제가 지금 편의점을 갈 거예요. 편의점 가가지고 이렇게 일식 도시락이 10,000원짜리가 있다고 봤거든요, 편의점에. 그래서 그거를 먹으러 갈 겁니다. 새벽 3시에 여러분 같이 먹으러 가실까요? 이거 하나, 이거 하나, 이거 하나, 이거 하나, 이거. 일단 고기 진짜 맛이랑 고기 진짜 많이 도시락. 저번에 소개했듯이 밥 있고요, 김치랑 어묵포 같은 거, 이제 어포 이런 거고, 돈가스가 아니라 이제 고로케 같은 거, 계란, 그다음에 치킨 강정 같은 거, 그다음에 간장 불고기, 돼지 불고기 다 넣고. 소스가 세 가지 와사비 소스, 간장 소스, 마요 소스, 마요 소스까지 잘 섞어주고. 저번에 와사 마요를 먹었나봐요. 제가 와사비 마요는 처음 먹어봤어요. 저번에 제가 먹은 거 와사 마요, 이번에는 와사비 마요. 떡볶이는 이렇게 생겼고요, 어묵도 들어있고요. 요건 소세지 크죠? 떡볶이 남은 거에 고기 남은 거 넣고, 밥 남은 거 넣고, 비벼요. 다 먹었습니다. 네, 새벽 지금 3시인데 지금 4시가 다 되어 가거든요. 근데 제가 취해서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뭘 어떻게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, 이거는 영상 보면 잘 알겠죠?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주사는 취하면 편의점 가서 뭘 마구 먹어요. 네, 제 주사가 마구 먹기입니다.
보여드릴까요 여러분? 이거는 영상 때 만나고요. 제가 지금 좀 많이 취했거든요. 그러니까 배불리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. 친구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 때 봐요. 안녕.